네. 앱손 L805 제품이고 요건 USB가 아닌 이제 와이파이 무선으로 컴퓨터 연결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요거를 5초간 눌러볼게요. 와이파이를 5초간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이렇게 번갈아 뚫 때 잽싸게 공유기로 가야 돼요. 빨리 해야 됩니다. 시간 지나면 안 되니까. 네, 공유기로 오면은 여기 WPS라고 있어요. 요거 리셋을 해줘. 동시에 눌러주세요. 꾹 눌러주세요. 연결될 수 있게 5초 정도 가서 이제 다시 기계로 가볼게요. 연결이 되면은 멈추는데 안 되면은 다시 이제 눌러줘야 돼요. 꾹꾹 눌러줘야 돼요. 공유기하고 프린터가 서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. 다시 한번 가볼게요. 안 멈춰지네요. 껐다 켜볼게요. 껐다 켜면은 이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전등이 됩니다. 이 상태에서 껐다가 켜니까 왔다 갔다가 이제 자기가 잡혔네요. 이렇게 해서 안 잡히면은 먼저 공유기에서 WPS 누른 상태에서 얘를 5초간 눌러주고 누르면 됩니다. 그러니까 서로 공유기하고 얘가 먼저 연결돼 있어야 돼요. 이 상태에서 컴퓨터 드라이버에서 무선으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무선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테스트 페이까지 잘 나옵니다.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